안녕하세요. 금기창 TV입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입니다. 신시장에 추석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장보러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곳 신시장을 방문하고 있네요. 해마다 추석이면은 신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모습이 우리 전통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에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 전통시장은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에는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 장보러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뿐집될 때 전통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평상시에도 늘 일어난다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시장,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오면은 정이 넘쳐르고 물건이 좋고 값이 저렴하다는 이러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때 우리의 전통시장은 다시 과거의 명성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시민 여러분,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다 함께 새로운 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